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 롤랜드 TD27 모듈에 대해서 또 새로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AW라는 프로그램, DAW라는 것은 프로그램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드럼이든 어떤 악기를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연주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전자드럼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작업을 하시고 싶다. 이 드럼을 내가 녹음을 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보내줘서 베이스도 치고 기타도 치고 해서 우리 밴드의 가이드 앨범을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요새 전자드럼으로 앨범 작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녹음실에 가셔서 돈을 들여서 녹음을 하기보다는 본인 집에선 드럼 녹음, 얼마나 충분히 믹스가 된 소리를 낼 수 있고 본인이 소리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앞편에서 레벨을 조정한다든지 머플링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본인의 앨범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DAW 프로그램이 필수인데, DAW 프로그램 중에 저희는 오늘 로직을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막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연결이 다 됐고요.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을 완료했습니다. 녹음을 이제 끝낼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녹음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MP3 파일로 만드는 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연주한 것을 그대로 MP3 파일로 만들거나 웨이브 파일로 만들거나 해서 자유롭게 변형을 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 그걸로 본인의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음악 작업을 전자드럼 하나로 롤랜드 TD27 모듈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